저기요? 저기 뭐 하세요 거기? 부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아 미치겠네. 무슨 컨셉이에요 또? 니놈이 올 곳이 아니야. 돌아가. 돌아가! 저 비닐했었나봐. 토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란도노티카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 확실하게 결판을 내기 위해서 노예 2번 깽꿀TV 편집자가 실제 흉가가 존재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란도노티카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무슨 흉가야?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곳이긴 한데 네임드 흉가? 네네네네 여기서 유명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래? 근데 주위에 보면 그냥 관광지거든요? 또 뭐 유튜브가 안 나오면 다 니 책임이다. 기대하세요. 영봉삭감? 그건 좀...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란도노티카 돌려서 과연 진짜 흉가 스팟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솔직히 조금 애매했거든요? 근데 만약 오늘 진짜 흉가를 찾는다면 이건 신빙성이 있는 거지. 갑니다. 자 여러분들 란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반경을 그럼 좀 좁게 잡으면 돼? 1km 안에 그 네가 말한 스팟이 있는 거야? 네 1km 딱 1km 1km 정도? 여기 뭐 없는데? 설마 저 산으로 가서 나 밀어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지? 자 그러면 1km로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바로 잡히면 대박은 대박이겠다. 어? 잡혔어. 바다 한가운데. 아 얘가 저번부터 날 자꾸 죽일라 그래. 저번에 강 나왔잖아 그치? 기억나지? 그죠 어 왜 이러냐? 야 지금 일단 산이 잡혔거든요? 그쪽에 산이 있는 거 맞아? 네 산이 있어요. 산이 쪽이야? 네네. 그럼 일단은 요게 지금 1km 근방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걸어서 가도 될 것 같아. 1km 정도면 일단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서 가자. 산에 있는 거 맞아? 산 쪽에 있어요 확실해요. 아 근데 공기 좋네 확실히. 야, 영덕이라서 그런지 오늘 흉가 안 나오면 좀 해나 한 사리 할까? 좋죠. 무슨 언제까지 나오나 보겠어. 아니 근데 흉가가 진짜 있어 유명한 게? 아 산 쪽으로 일단 가야 되긴 해요. 와 진짜 내가 귀신 보려고 영덕까지 오고 있어. 기가 막혀. 오야 아.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란더 몇 편 찍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확률은 없다고 봐야지. 근데 이런 데 무덤 같은 데 나오면 대박이야 대박이야. 나 그때 1편에서 무덤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아 오르막 여기 올라가서 님 지금 우리 지나온 스팟 지점 있잖아요. 거기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뭐 건물 같은 거 있으면 나 갈게. 나 이리가 쓰러져 진짜.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진짜 있었네. 부리님 진짜 있어요. 우와. 근데 이것도 지나오면서 횟집 같은 거 지금 폐가가 많아가지고 이거 폐가 아니야? 흉가가 아니고?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폐가 중에서는 약간 클래스 있긴 하다. 아니 근데 여기가 정확히 스팟 지점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근처긴 해. 뭐냐? 자 여러분들 일단 스팟 지점은 산이라서 못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50m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일단 폐가를 발견하긴 했거든요. 근데 네 영덕에서 봤다는 데가 그럼 여기 맞냐? 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던 곳은 횟집이었는데. 횟집이라고? 네네네. 횟집 살던 주인이 이제 새벽에 자다가 귀신을 목격해가지고 이제 놀래서 이민을 갔다라는 그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귀신 보고 이민 갔다고? 네네네. 야근한 스토리네요. 아 진짜요. 근데 환청도 들리고 환각도 보인대요. 그 이 집이 맞는 거야? 그 제가 기억하기로 맞는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영덕 흉가 검색 한번 해볼게. 맞는데? 여기야. 진짜네. 야씨 야 이거 야 여러분들 아 이게 정확한 지점은 아니었지만 근처인데 지금 이건 흉가야. 가봐봐 한번 찍어봐봐. 먼저 가셔야 돼요. 아 나 흉가는 처음이야. 흉가는 진짜 잘못 찍으면 그 혼 같은 게 막 깃들어. 안 돼 외부에서만 찍자. 가셔야죠 그래도. 야 그럼 나 빙의되면 책임질래? 진짜 경찰 부르고 도망갈게요.
가볼게. 이거 진짜 흉가네. 어? 어? 저기 뭐 있는데? 보세요. 아 진짜 못 가겠다. 아니 낮에 와도 이 정도인데. 계세요? 왜 이런 게 있지? 들어가지 말고. 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뭔지 애매해서 들어가지 말자. 이쪽 봐, 계단 봐. 2층 집이네? 아니 사람이 살기에는 장판이 또 없다? 저 옷장도 있어, 저 봐, 옷장도. 구매 봐. 뭐야? 지식 위험 공간이래. 별 거 없어. 창고야. 무서워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긴 뭐냐? 별거 없어. 가, 빨리.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넘어. 패스, 패스. 자, 여러분들 여기가 폐가 지금 보니까 사람이 사는 건지 뭔가 애매해. 일단 들어가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주인이 있는 거면 그건 사유지 침범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지금 확실히 유명한 흉가는 맞아? 근데 여기가 3대 흉가 중에 하나라고. 대한민국 3대 흉가라고? 네. 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신명 사진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리얼로? 진짜요. 아 근데 난 솔직히 신명 사진 진짜 안 믿거든? 찍어보자. 아 근데 안에 들어가보고 싶은데 뭔가 좀 애매해서 못 들어가는 점 아,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살짝만 주위 외관하고 찍어보고 예,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란드노티카가 미스테리한 지역 근처를 찍어주는 확실한 것 같네요. 이번에 진짜 입증된 거야 이거, 그치? 맞아요. 신비성 있다. 어느 정도는 있다.